안녕하세요. 피지컬 BT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운동 종목은 비하인드 넥 프레스입니다. 머리 뒤쪽 방향으로 바벨을 위치한 뒤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 동작입니다. 어깨의 가동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주동근은 어깨의 전면부, 측면부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벤치에 앉아서 동작을 할 때 주동근의 사용이 가장 많아지므로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할 자세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바벨을 어깨 넓이 이상으로 충분히 넓게 잡은 뒤 머리 뒤쪽 후두부에 위치시켜줍니다. 이때 호흡을 마시고 복압을 높여주며 턱을 조금 당겨 척추 중립을 유지시켜줍니다. 발의 스탠스는 어깨 넓이 혹은 골반 너비 정도로 잡아주시며 하체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안정화된 프레스 동작이 가능합니다. 너무 강하게 팔꿈치를 뻗어주는 것보다 수축감을 느끼며 적절한 속도로 수축감을 이루어주세요. 너무 많은 신전을 가져가게 되면 자칫 부상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 진행해주세요. 응용 동작으로는 시티드 비하인드 넥 프레스, 스미스 머신 비하인드 넥 프레스, 리버스 숄더 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어깨 운동 중 가장 많은 가동성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덤벨 숄더 프레스의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며 충분한 웜업이 끝난 후 메인 종목보다는 서브 종목으로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